오늘 MTV는 전과자 제작팀이 다 될 건데요. 40만 원이 여러분들의 오늘 장볼. 장볼. 충분해요? 호주 30만 원. 아, 이 정도. 대한민국의 MT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MT를 가는 날이에요. MT하면 또 술 아니... 술 아니겠어요. 오늘 만날 학과는 그냥 광장에서 만날 거고요. 아, 같이 가요? 학생들하고? 네. 다 같이 가는 거야? 단체로?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MT 갈 사람들 이렇게 신청받은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받았어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어요. 외국에 있는 대학교도 지원됐거든요. 아니, 외국 대학교도 전과자를 봐요? 저희가 뭐 자금만 충분하다면 외국인 친구들과 피자와 맥주를 함께 하면서. 아, 랜덤 게임은 진짜 걱정이다. 요즘 애들 게임을 아예 모르는데 나는. 수건 돌리기도 있고, 369, 뭐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뭐, 짝짝 뭐, 창섭 넷, 창섭, 창섭, 창섭. 저기, 저기 좀 이거. 제 그, 보시기 그. 그니까 누구냐고. 저 시기. 어디 가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회사요.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고려대학교. 아, 둘 다 고려대? 무슨 과? 졸업을 했나 봐. 공장. 오, CC였어요? 학회에서.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예요? 주식 동아리. 주식 투자. 네. 올해 전망은? 하반기에 좋지 않을까요? 하반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반기 되기 전에 매술 MT 가본 적 있어요? 네. 어디로 갔어요? 세성리요. 우이동 갔어요. 우이동이 어디예요? 서울선 타면 갈 때 서울에서 좀 가까워가지고. 아, MT 가면 뭐해요? 다들 어색하기 때문에 냅다 술을 마셔요. 냅다 술을 먹어요? 네. 아, 냅다 술을 먹고 시작이야 일단? 이런 거예요? 괴짝으로 사고 그러니까. 네. 괴짝. MT에서 살아남는 꿀팁 같은 거 있어요?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 들면 아, 자면 치우고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한 10시, 11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잠이 들지 말고 꼭 차차까지 깨있어서 스트레스를 탈출해야 돼요. 자, 이제 학과 친구들을 만나러 쟤네인가? 저기요,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MT? 반가워. 아, 여기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잠깐만, 저거 뒤돌아봐요. 진짜로? 어떻게 섭외했어요? 신청하셨어요. 야. 저희가 신청했어요. 마씨, 선배한테 인사 똑바로 안 하나? 선배님! 이학번. 아, 죄송합니다. MP, 이게 처음이에요? 저희는 완전 코로나 때문에 MT도 없었고, OT도 없었고. MT도 없었고, OT도 없었고. 저 그래요? 너무 그래요? 나도 대학교 MT를 그때 못 갔어요. 그때는, 그때? 그 뭐야? 9학번 선배님들은 MT를 가봤나? 3학번 가고 뒤 코로나 터져서. 어땠어요? 기억이 흐릿한데. 기억이 흐릿해? 근데. 자네는 웨어리어 프롬? 대구에서. 아, 그래? 어디로 가나요? 저희 MT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대성리로 갑니다. 총 몇 명 정도 모여 있어요? 21명. 21명? 아, 꽤 많구나. 근데 여기가 선발대예요, 그럼? 네. 그쵸? 네, 저희가 선발대. 그러면 장도 봐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2학번 없어요? 없어요. KTX 타고 가는 건가? ITX 타. 처음 타본다. 와, 이 열차 이 칸을 통으로 빌려. 설마 통으로 빌렸어요? 오, 간다. 뭔가 멀리 여행 가는 느낌이 나서 좋다. 계란 먹을래? 그래, 이 기차 안에서 이런 거 먹는 묘미가 또 있지. 네. MT 갈 때 챙긴 거 있어요? 충전기요. 충전기. 잠옷. 반장 챙겼어. 반장? 근데 나 고스톱 갖고 왔는데? 고스톱이랑 포커 카드? 보여줄 수 있어요. 나요? 눈빛이 약간 얼마 있어? 약간 이 바이브여가지고. ABC 빼빼로 3종 세트. 빼빼로 게임. 포커 카드. 고스톱. 그리고 팬티. 오늘 MTV는 전과자 제작팀이 다 될 건데요. 데미는 실제 MT 가는 가격과 비슷하게 추정을 했고요. 40만 원이 여러분들이 오늘 장볼. 장볼. 충분해요? 호주 30만 원. 아, 이 정도. 누가지 오빠? 그럼 가서 뭐 사야 되지? 메모 같은 거 하는 데 있나? 아,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메모 됐지?
맥주는 캔맥으로 사요? 아니면 피처로 사요? 피처로 사요. 피처. 컵라면, 봉지라면. 근데 봉지라면 끓이기 좀 힘들지 않아? 아, 와, 컵라면 좀. 그런 근데 봉지라면 맛있긴 한데. 짜파구리 같은 거 만들어 마시자. 선배님 내주신다고? 그래도? 아, 아니 필요할 때만 선배님. 아주 알레타고.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I know message could have been any cleaner. And I won't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And I look at the sun and I make the change. Oh. 나의 모든 계절에 내 흔적들이 남아서 매일이 변하는 것만 같아 짙어져가. 야, 잘한다. 벌써 내려요? 마석에서 내려야 돼. 대성량이 이렇게 가는 건가 원래? 되게 빨리 가네? 지하철만 타고도 쭉 올 수 있는데. 아, 원래는 한 방에 가는 열차가 있다. 이거 타고 한 정거장 가면 대성리인 거잖아. 굉장하군. 예쁘다. 대성리, 대성리. 야, 대성리 처음 와봐. 여기가. 이게 사진 국룰. 아, 사진 찍네. 국룰이야? 아, 근데 나중에 후발대 오면 진짜. 아, 그냥 맞아. 안 와요. 대성리가 나오게. 야, 대성리 나오겠다. 광각으로 찍자. 아니 나오게. 안 보이잖아. 저기도 MT 물이 아니야? 그니까요. MT 왔어요? 우리도 MT! 전과자! 어디에요? 숙명여대 늑구르동 블루 외식 경영. 오. 뭐라고? 다시 얘기해. 뭐? 늑구르동 블루 외식 경영 정보. 지금 온 거예요? 아니면 가는 거예요? 아, 어제 와서? 여기는 아직 술이 있는데? 얼굴에? 회비는 얼마씩 걷었어요? 2만 원씩 걷었는데 6만 원 나왔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이건 사라 이건 사지 마라 하는 거. 쌈채소를 사람들이 잘 먹어요. 여대 MT는 어땠어요? 그때도 진짜 많이 해요. 조합 게임 이런 것도 해요. 무슨 게임? 조합 게임. 조합 게임? 그게 뭐야? 술도 마셨는데 조합 게임 할까? 좋아.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MT를 처음 왔어요. 왜 MT 가서 할 만한 재밌는 게임 있어요? 딸기 닦는 수박 참을 외로운 게임. 딸기 닦는 수박 참을 외로운 게임. 딸기 닦는 수박 참을 외로운 거예요. 딸기 외로운 수박 기운. 야, 아무튼 아까 전에 봤잖아. 숙명여대에도 2만 원 갖고 했는데 남았대. 그냥 우리도 그냥 고르면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야,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지? 이거 5,500원,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장님, 소주 박스째로 있을까요, 병소주? 근데 라면 이렇게 많이 사도 돼? 막 사, 그냥. 막 고르는 거야. 우리 돈 많아 지금. 부자야. 야, 이거 대량 이거 사. 야, 복죽이랑 물도 다 사. 복죽 좋지. 다 사도 돼. 근데 다 사도 될 것 같아. 근데 라면은 못 사면 하나도 안 돼. 40만 원이 알죠? 예. 아직 남았을게요. 얼마나 왔지? 고기도 안 샀는데 42만 원 나왔어. 야, 다 빼. 말도 안 되는 사치품 다 빼. 쫀득이 뭐야, 씨야. 쫀득이 빼. 누가. 이거 뭐야, 씨. 이거 홍초. 누가. 야, 홍초는 저 사치 아니야, MT? 난 고기 못 빼. 고기부터 사고 해. 사장님, 요거 뺄게요. 요거만 4개만 해주세요. 네. 근데 하나만 뺄게요, 쫀득이. 됐어요. 네, 여기에 이제 고기를 사겠습니다. 고기 얼마 정도 하죠? 수입 있고 국산 있고요. 수입은 얼마? 10만 원이면 얼마 살 수 있어요? 한 근에 만 원이니까. 수입으로 사겠다, 수입. 그럼 보통 학생들 오면 이만큼 사가요? 보면은 한 근. 저거 저렇게 구워서 목살 스테이크처럼 해도 맛있겠고. 뭔가 아름답다. 야! 후발대 친구들. 아니, 보니까는 근데 왜 혼자만 색깔이 금빛이에요? 몇 학번이에요? 18학번. 와, 지금 여기 최고 선배가 18학번이에요?
일칠학번 있어요. 일칠은 과잠도 없으시네. 아유, 아주. 우리가 장본 거를 숙소로 옮길 사람 두 명이 필요한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좋아. 일단 이렇게 모여볼까요? 어, 집에 가는 걸로. 그 우리 다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다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짰어? 짠 거 아니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아, 잠깐만 타임. 근데 이거 지금 실제 상황이야? 거기 누가 졌어요? 내가 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최종권이랑 최하위 학번이 들고 가네. 조심해 가요! 파이팅! 17학번이 졌다고 진짜로 17학번을 보내버리네. 그러니까 미안해, 이거 없어. 둘만 씨가 얘기하는 건데 나 11학번이 1. 아, 감사합니다. 아까 뭐 냈어요? 갈비뼈 때? 빵을 냈어. 와, 이거 진짜 우리 둘 하려고 짰네, 일부러. 얘기는 뭔가? 진짜, 아니, 진짜로 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야, 이 집날러, 이 집날러라고 선배님들아. 날라. 아, 다 됐구나. 휘발유 어딨지? 이거 까마득한 나야말로 진정한 썩은 물인데. 야, 씨. 아이고 선배님. 이제 짐도 다 정리를 했으니까 밥을 좀 먹을까요? 다들 너무 너무 배고프죠? 점심을 생각하는. 보통 점심 술 마실까요? 괜찮은데? 우리 그러면 점심은 치킨 어때요? 치킨. 떡볶이. 청년이 아닌 모두가 사랑하는 구석 풍부한 치, 더 맛있어진 엽떡 짜장만, 엽기 떡볶이. 아, 짜장만. 아! 전과자 클라스. 엽떡이 PPL을 내줬어요? 기가 막히네. 이럴 진짜로? 수가. 좋았어. 주문하기 엽기 떡볶이 자체빈 스페셜 세트. 종류가 엄청 많아졌는데? 떡볶이 고르는 게? 아, 주는 대로 막 왔다! 염이나요! 이거지! 지금. 엽떡은 이거지! 와. 역시 부족한 사람! 이건 진짜 맛있어! 짜장면보다는 좀 더 걸쭉한 느낌이 있어. 진짜 짜장면 맛이네. 쌈사리. 맛있어. 진짜 그냥 짜장면이네, 진짜로. 근데 이게 약간 매웠으면 좋겠다. 아, 이 소스를 묻혀서? 어? 이거 하니까 엽떡 맛이 나네. 야, 맛있다. 이거 무조건 필수예요. 엽기 떡볶이. 아. 확실히 오리지널이야. 와우. 원래 매운 거 잘 먹어? 호원대에서 요즘 요 근래에 나온 아웃풋 누가 있죠? 정재환. 정승현. 김필 선배님도, 조연아 선배님도. 아. 송승현 선배님. 왜? 수비의 이면식. 이면식. 생각난 대로 다 얘기해봐요. 예전에 그분. 이창창창. 야, 맞아. 그런 애가 있었지. 실용음악과 듣는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졸업하고 뭐할 거야? 저는 기타 전공인데 뭐 하고 뭐 먹고 살 거예요? 뭐 먹고 살 거냐고? 저 막 공연을 하면은 그거에서 뭐 하게 해요. TV에 출연한 적 있어? 슈퍼밴드랑. 아, 굉장히 인기가 많아. 맞아. 인기 엄청 많아. 인기 엄청 많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나를 그리워하나 누가 다 지났어 너를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그리워 짜장 맛이 그리울 땐 엽기 떡볶이 아. 여러분 저희 이제 미니 운동회를 진행해 볼 거예요. 가는 거야?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고기 파티도 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할 사람이 누구다? 김찬! 맞았다. 그러려면 이제 조를 짜야 된다. 근데 저희 조는 어떻게 짤 거냐면요. 아까 떡볶이 먹었던 맛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엽기 떡볶이 되셨죠? 자, 요렇게 본인들 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두 팀씩 먼저 게임을 하는데 제기를 하나씩 들고 이 빙고판에다 올려놓는데 자기 팀 색깔의 제기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 빙고가 먼저 만들어진 팀이 이기는 거지. 우리가 두 팀씩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정할까요? 뭐 대표가 나와서 가위바위보 어퍼라지 스퍼로 하는 거야? 어퍼라지 스퍼 혹시 밴드 더 밴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밴더 뭐라고요? 밴더 더 밴더 밴더 더 밴더 위로 위로 이거 뭐 대구 사람들만 아는 게임을 들고 어퍼지 뽕은 뭘 말하지? 밴더 더 밴더 위로 어퍼라지 지퍼 쟤도 모른다 하나 둘 시작 밴더 어퍼라지 여기만 약간 템포가 그럼 오빠가 한 두 번 일찍 들어가요. 아, 그래, 그러면 딱 맞아. 원, 투, 쓰리, 포 뺀다, 뺀다 오빠 아니지, 포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냥 뭐 끝에 스트레이트를 쫙 일자로 그냥 쫙 가버리지, 빠르게 스트레이트로 빡 가버리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일자로 아, 여기 시작할게요. 어, 자, 준비 시작! 야, 골로 하면 그렇지. 야, 이겼어. 긴장감 쩔었다. 자, 두 번째 팀. 두 번째 조. 자, 준비. 시작. 자기 좋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망하지, 그렇지? 예? 그냥 야 이 게임에 성의 없어 미식 축구처럼 밀어버려 그냥 시작 가 일자로 만들어 그냥 만들어 막아 막아! 아니야 그거 그렇지 몸에 열나 막아. 1등을 해주셨어요. 아, 3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뭐냐? 자, 신발 가까이 던지기입니다. 네, 신발을 정해진 기준선에서 제일 가까이 던지는 사람이
1등인 게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팀부터. 잠깐만. 꼴등은 뭐 한다 그랬죠? 꼴등은 이제 저희 저녁밥. 저녁밥 준비와 고기 구워주고 라면 끓이고 햇반 데워놓고 한 테이블당 맥주 소주 하나씩 따따따따따. 왜? 왜 안 먹어? 맥주 가오나? 빨리 잔 갖다 달란 말이야. 빨리 잘 못 잡았다. 바보샷! 바보샷!